우리 기술로 만든 최초의 전투기 KF-21 3호기가 초음속 비행을 마친 지 약 한 달여일이 지났는데요. 최근 KF-21의 복좌형 시제 4호기 역시 최초 비행에 성공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외에서는 초음속 비행에 성공한 지 얼마나 지났다고 다음 프로젝트 성과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점차 개발 속도를 높여가고 있는 KF-X 프로젝트를 바라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되는 KF-X 프로젝트의 유일한 오점인 인도네시아의 주한대사가 CNN에서 한 인터뷰 내용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을 분노케 하고 있는데요. 카이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활주로에 들어선 3호기와는 전혀 다른 모양의 KF-21. 잠시 후 거대한 엔진음이 들리며 전속력으로 활주로를 달리는데요. 몇 초가 지나지 않아 창공을 향해 힘껏 날아올랐고 시선을 따라 도착한 꼬리 날개에는 KF-21 4호기를 상징하는 노란 줄무늬가 선명하게 대한민국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이날 방위사업청은 KF-21 시제 4호기가 경남 사천 제3훈련 비행단에서 오전 11시 19분 이륙해 34분 동안 최초 비행에 성공했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날 진행된 시제 4호기 첫 비행은 시제기 개발 초기의 비행 안정성 확인 목적의 최초 비행임을 고려해 두 명이 탑승할 수 있는 복좌기임에도 불구하고 조종사 한 명만 탑승하여 비행했다고 합니다. 복좌기인 4호 시제기가 성공적으로 대한민국의 창공을 가로지른 후 사람들은 단좌기였던 일이 3호기와 복좌기인 4호기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화두로 시선을 돌렸는데요. 단좌기와 복좌기를 따로 만드는 일반적인 이유로는 세 가지의 케이스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투입되는 임무 특성에 맞춰 복좌기로 만든 경우인데요. F-15K나 EA-18G 그라울러가 이에 해당하죠. F-15K는 1990년대 도입된 다목적 전복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그에 걸맞는 엄청난 폭장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당시 기술력으로는 다량의 전투 데이터를 한 사람이 처리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돼 복좌기로 설계됐고 EA-18G 그라울러 역시 전투기 조종과 분리된 결계의 임무를 수행하는 인원을 추가로 탑승시키기 위해 복좌기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단순히 기종전환 훈련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우인데요. 단좌기와 실제 성능 차이는 거의 없고 후방 보조석만 추가된 경우입니다. 후방석에 교관이 탑승하고 전방석에 훈련생이 탑승하여 조종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데요. 실전 상황에서는 단좌기처럼 작전에 투입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는 기술력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복좌기로 만든 경우인데요. F4 팬텀 등 1970년대 이전 개발된 3세대 이하의 전투기 기종에서 많이 보이는 케이스로 당시 기술력으로는 단좌기를 파일럿 한 명이 조종할 수 있도록 부하를 줄일 방법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복좌기로 만든 경우인데요. 당연하게도 어쩔 수 없이 두 명이 탑승한 만큼 기체 성능이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왔죠. 하지만 대한민국의 KF-21 4호기는 앞서 설명한 모든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대한민국의 영공을 책임질 KF-X 프로젝트 연구원들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KF-21 개발에 앞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었던 것이죠. 카이는 훈련을 위해서만이 아닌 21세기 공중전에서 점차 복좌형 전투기의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을 고려했는데요. 일례로 미 해군은 FA-18F 슈퍼호넷을 복좌형으로 개조한 EA-18이 그라울러 전자전기를 만들었는데 그라울러는 호넷에 여러가지 전자전 장비를 탑재한 다음 전자전을 수행하는 후방석 조종사를 배치한 전자전 전문기입니다. 공중전 임무에서 적 전투기와의 교전 임무 혹은 지상 포인트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CAS 임무는 파일럿 혼자서 수행이 가능하지만 전파 분석, 레이더기 만든 전자전 임무를 혼자서 기체 조종과 동시에 수행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두 명이 탑승하는 전자전 전문 전투기를 만든 것이죠. 또한 군사 전문가들은 근 미래엔 복좌형 전투기가 필요한 임무들이 더욱 많이 생길 것이라 예측했는데요.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인 무인 윙맨 즉 유인 전투기를 보조해서 같이 싸울 무인 전투기와 2인승인 복좌형 전투기의 조합이 매우 이상적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서방에서 성능과 탑재 무기에 제약을 덕지덕지 붙여 비싸게 수입해오는 무기와 다르게 아무런 제약이 없는 순수 국산 기술로 전투기를 만들었으니 가능한 모든 방향으로 써먹어보자는 것이었죠. KF-X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전자전기 개량 가능성, 공대함 성능, 함재기 개량 가능성, 캐터펄트 호환성, 단거리 이륙 능력 등 군사 관계자들의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
그간 카이가 내놓은 대답은 전부 예스였습니다. KF-21을 활용한 수많은 파생형에 대한 예상 질문들 중에서 카이가 노라고 대답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활용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개발했다는 증거죠. 그리고 카이는 사람들이 원하는 KF-21 복좌기의 성능 그 이상의 미래까지 내다보았습니다. 한 명은 전투기를 조종하고 다른 한 명은 3대에서 4대의 무인 전투기 커스 LW를 거느리고 편대를 꾸려 작전을 수행하는 KF-21 복좌기를 활용한 유무인 복합편대 시스템이죠. 지금 이미 전 세계의 항공업계는 만성적인 파일럿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한국의 경우에도 이는 피할 수 없는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카이는 미리 이런 문제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죠. 유무인 복합편대 시스템의 가장 큰 목적은 한정된 국방 자원의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충원 가능한 병력이 점점 줄어드는 만큼 한 명의 병사에 최대한의 전투력을 부여하기 위해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단은 본래 목적과 같이 두 명의 파일럿이 한 번의 비행으로 기존의 4배에서 5배에 달하는 작전 능력을 보유하게 되어 작전 효율성이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는 한국의 전투기가 맞서 싸울 상대가 주로 누가 될지를 떠올려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인기의 경우 조종석과 긴급 사출 장치, 생명 유지 장치 등 파일럿을 고려한 장비들을 일체 탑재할 필요가 없고 덕분에 완전히 무장량과 기동성, 스텔스 성능에 집중할 수 있게 되죠. 한편 무인기들을 조종하게 되는 복좌기 파일럿의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장점도 있는데요. 임무 수행에 필요한 무장의 양과 종류를 편대 무인기에 분배할 수 있고 역시 그만큼 파일럿 방어와 스텔스 성능을 더욱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KF-21은 제한적인 스텔스로 인해 4.5세대기로 분류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드포인트의 필요성이 줄어서 5세대 전투기급 적비탐 성능을 획득할 수 있게 되는 데다가 무인기를 통한 탐지 및 공격 범위의 확장으로 5.5세대에서 6세대에 해당하는 극대화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기존 공개된 정보를 수합하여 나온 KF-21 복좌기를 활용한 유무인 복합편대의 효과인데요. KF-X 프로젝트가 꼭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대한민국의 영공을 수호하는 자랑스러운 전투기가 되길 바랍니다. 한편 복좌형 시제 4호기의 시험비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인도네시아는 양심없게도 곧이어 등장할 시제 5호기를 인도받을 생각에 김칫국부터 들이키는 행보를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요. 이날 CNN에서 진행한 간디 슬리스티안토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정부가 KF-21 전투기 시험 비행과 타당성 테스트를 위해 조종사 2명을 한국에 파견했으며 한국인 조종사와 함께 시험 비행 결과를 연구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이처럼 자국 파일럿을 한국에 파견한 이유는 추후 KF-X 사업의 파트너로서 계약된 내용의 CJ-5호기를 인도네시아에 인도하기 전 최종 단계인 복좌형 4호기의 시험 비행이 성공했기 때문으로 추측되는데요. 전투기의 경우 조종사가 전투기를 운용하기 위해서 많은 훈련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로 비행하는 프로펠러 비행기를 조종하는 초등 훈련기와 제트 엔진을 탑재한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초음속 기체를 조종하는 고등 훈련기를 조종하는 단계를 거치고 마지막으로 단좌형 전투기와 스펙은 동일하지만 두 명이 탑승 가능한 복좌형 전투기로 훈련을 마무리하고 한 명의 완숙한 파일럿으로 거듭나게 되죠. 앞서 설명한 이러한 훈련 과정을 위해서라도 거의 모든 현대 전투기는 2인승이 가능한 복좌 전투기 모델을 생산하는 것인데요. 인도네시아 매체 에어스페이스 리뷰는 시제 4호기와 앞으로 인도될 5호기의 시험 비행에서 조종을 맡게 될 조종사로 인도네시아 공군 소속의 모하메드 수기안토 대령, 페렐 리고날드 중령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사실상 확정된 사안인 것처럼 보도했으나 카이 관계자는 당장 인도네시아 조종사들의 시험 비행에 대한 계획은 정해진 게 없다고 단언했죠. 인도네시아 현지 일각에서는 자신들이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아 5호기 인도를 중단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번 시험 비행을 조롱하는 네티즌들도 보였는데요. 4호기가 이륙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고 복좌기인데 한 명만 태운 것에 대해서 미완성인 기체를 가지고 무리하게 시험 비행을 감행한 것 아니냐는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죠. 파일럿 최종 훈련이 가능한 KF-21 복좌형 4호기가 나오자마자 자기들 것인 마냥 행동하는 게 정말 꼴불견입니다. 인도네시아는 KF-X 사업 파트너로 참여하면서 지불하겠다며 계약한 개발 비용의 20% 한화 약 1조 7천여억 원을 장기적으로 체납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러시아의 수-57, 프랑스의 라팔 F-15EX 등 다른 나라의 무기를 사겠다는 등
껍데기밖에 없는 목업을 보여주며 본인들도 5세대 전투기를 만들 수 있다는 등 정말 박쥐 같은 외교 태도를 한국에 보이며 간을 보고 있는데요. 근래에 들어서 하나로 94억 원, 전체 분담금의 0.5%밖에 되지 않는 금액을 겨우 지불해놓고 계약을 들먹이며 KF-X 사업의 핵심 기밀을 이전해달라 요청하고 있는 와중에 한국에서 복좌형 시제 4호기가 성공적으로 시험 비행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니 체면이고 뭐고 안달이 나서 달려드는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KF-X 사업은 전 세계에 알리고 싶을 만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업적입니다. 다만 파트너 선정에 오게티가 모든 것 같은 작금의 상황이 아쉬울 따름인데요. 당장의 손해에 집착하지 말고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 쳐내야 할 것은 쳐내는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